서울에 올라오신 이후로 좀 인생의 중대 결심을 좀 하셨다고요. 네. 제가 네. 이제 서울에 와가지고 달 보고 매일매일 우는 거죠. 왜요? 엄마가 보고 싶어가지고 아... 고향이 그리워가지고 울고 그렇지. 그래서 너무 외로움에 젖어 살다가 나는 이렇게 외롭게 혼자 살다 혼자 가야 되겠다 결심을 했죠. 네? 결심을 했어요. 그냥 중2 때. 중2 때? 예, 14살에. 그럼 예를 들어서 혼자 살다가 가겠다고 하면은 뭐 기혼을 선언을 하신 거예요? 아니면은 아직까지는? 얘기했잖아요, 중학교 때. 그러니까 하셨는데. 그것은 마음만 먹었지 선언을 한 적은 없어요. 없어요? 근데 제가 이거 보니까. 아까 하셨다 그런 거 아니에요? 선언이라고 하는 거는 독립선언처럼 이렇게 만장하신 가운데 여러분. 그렇죠, 그렇죠. 저는 비혼입니다. 이렇게 네. 해야 되는데. 그건 아니시고. 누가 내 얘기를 들어주겠어요. 그러니까 희망은 늘 열려놓고. 어, 지금도 열려있고. 아유, 그러지. 아, 지금도 그럼 예를 들어서 연애에 대한 것도 열려있고, 뭐 결혼에 대한 것도 열려있고 다. 그걸 어떻게 내 입으로 말을 해가지고.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왜냐면 혹시 모르니까. 아, 그러면 아, 내가 이제 그때 아, 난 아. 이렇게 혼자 내가 평생 이 세상을 살아가겠구나. 그렇지, 그렇지. 아, 그렇지만 나에게 좋은 인연이 나타나면 난 언제든지 인연을 이어나갈 생각은 있다. 아, 그것도 말을 안 하고. 말을 안 하고. 확 나타나면은 어때요? 이렇게 좀 다시. 어때요? 아.